안녕하세요. 패턴을 이용한 즉흥 연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이어가기 전에 주제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중 이도 패턴을 연습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디어인데요. 네, 우선 패턴을 만드는 아이디어도 필요할 뿐더러 패턴을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즉흥 연주를 이어갈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무작정 연습만을 통해서 패턴을 익혔다면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물론 즉흥 연주는 말 그대로 그 아이디어들이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같은 패턴을 연습했다 하더라도 다양한 즉흥 연주를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안입니다. 제안의 의미는 말 그대로 내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패턴을 연습했다면은 그것을 제안해 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아주 많은 패턴이 연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들이 무분별하게 배치가 된다면은 조금 더 좋은 즉흥 연주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패턴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사용하게 된다면은 뭔가 무분별한 즉흥 연주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중요한 점은 하나의 패턴을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안을 두고 계속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패턴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안을 통해서 점점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입니다. 이 패턴 연습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가져가며 그 안에서 제안을 두는 것인데요. 패턴 연습은 다양한 교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많이 보는 패턴 포 재즈도 패턴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이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유명한 여러 가지 교본들을 통해서 우리는 패턴에 대한 다양성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교본을 보고 패턴을 만들어가는 방법도 좋지만 실제로 교본을 참고해서 똑같이 연습하지 않더라도 그 교본들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내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스케일 혹은 코드톤 대입해서 패턴을 만들어 보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연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악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강의에서 G 메이저 스케일에 해당되는 패턴을 연습을 해봤었는데요. 지난 강의는 위에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G 메이저 스케일의 2도 상행 패턴입니다. 솔라가 하나의 묶음이고요. 라시가 또 하나의 묶음입니다. 그럼 시도도 하나의 묶음, 도레도 하나의 묶음. 레미, 미피, 피솔 이렇게 하나의 묶음이 상행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묶음이 하행하면서 연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테크닉에 따라서 위에 F샵까지도 연습을 할 수 있겠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현재의 테크닉이 다르기 때문에 연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위에 그리고 밑에 음들까지 연습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옥타브의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도 패턴을 이용해서 반주를 통해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은 스윙입니다. 패턴을 이용해서 리듬을 다양하게 사용하며 연주를 해봤는데요. 물론 처음에 어려우신 분들은 4분음표로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률적인 8분음표로만 연주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싱코페이션 이런 것들이 익숙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자유롭게 먼저 불어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반주는 1625라고 해서 재즈에서 25만큼 많이 사용되는 반주입니다. 물론 이 안에 코드들이 다 존재하긴 하지만, 우선 우리가 코드를 전부 다 익히지 못했고 연주하기 힘들다면 이런 방식으로 스케일을 하나만 이용해서 연주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다양하게 연주를 해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행하는 이도 패턴으로 연습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행하는 패턴을 올라갔다가 내려와 봤고요. 여러 가지 패턴이 더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다양한 걸 가지고 즉흥 연주를 처음부터 접근을 해버리면은 써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2도 상행하는 패턴, 처음에 했던 패턴을 가지고 조금 다르게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달라진 점을 혹시 찾으셨나요? 아까는 우리가 패턴을 연습했던 방식대로 이런 방식으로 상행하고 하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불었던 것은 이두 개의 묶음을 시작하는 위치를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처음에 솔라를 했다면은 패턴 연습에서는 바로 라시 시도를 했었지만, 그 패턴들을 덩어리를 떨어뜨려서 솔라, 레미, 따라따라, 예를 들어 피솔 시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피솔, 원래 내려올 때는 미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피솔, 레미, 솔라, 미피.
이런 식으로 섞게 되면은 조금 더 다양한 이도 패턴을 가지고도 연주가 가능해집니다. 자, 우리가 왜 즉흥 연주를 할 수 없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보면은 패턴을 연습을 했지만 그 패턴을 그대로만 이해하지 못한 채로 무분별하게 나열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연습을 패턴을 연습하는 것은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즉흥 연주를 할 때는 이것들이 섞여야 되기 때문에 이 패턴의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거를 적절하게 섞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행하던 패턴이랑 같이 섞어가면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더 복잡, 다양해진 느낌이 들게 되죠. 물론 리듬도 다양하게 쓰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8분음표의 기이나 리듬만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어떤 방식이 되느냐, 내려왔으면 내려가는 패턴을 아까 올라갈 때처럼 똑같이 활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 라솔, 도시, 미레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요. 라솔, 도시, 레미 이런 식으로 섞으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패턴이 같이 섞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내가 더 많은 패턴들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왜 다양하게 섞지 말라고 하냐면은 지금은 2도 패턴에 제한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듯이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다양하게 섞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양한 패턴이 섞이더라도 다양한 패턴이 섞였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의 얘기처럼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누구나 그 능력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릴 때 한국말을 배우죠. 어머니한테나 아버지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말하는 걸 듣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단어들이 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학교라는 단어는 알게 됐는데 다녀왔습니다를 모른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학교라고 얘기해도 부모님들은 아 얘가 학교를 다녀왔구나, 학교를 갈 거구나 이렇게 유추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말이 잘 되면 학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등의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학교라는 말을 알게 됐고 잘 먹겠습니다라는 패턴을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 어린아이는 학교, 그 다음에 잘 먹겠습니다. 물론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은 분명히 밥을 먹을 때 하는 말이겠지만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시기나 그 적절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학교 잘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패턴들이 잘못 쓰이게 되면은 전혀 엉뚱한 즉흥 연주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학교랑 잘 먹겠습니다를 연결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급식이 나왔는데 선생님한테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학교랑 잘 먹겠습니다의 단어를 둘 다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 잘 먹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 먹겠습니다 이런 말은 쓰지를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일률적인 패턴을 상행과 하행 등을 통해서 어떻게든 풀어도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하행 패턴도 있을 거고요. 하행, 상행 패턴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리듬을 다양하게 섞어가면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2도 상행 패턴을 연습을 할 때는 물론 같은 음을 만약에 솔라가 있다면은 솔솔라, 솔랄라 이런 식의 2도 패턴을 하고 같은 음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도만 사용하라고 했는데 왜 중간에 도약이 있는 음들이 생기냐. 자, 이 패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강의에 설명을 했었지만 솔라시도레미피솔이 있다면 솔라가 하나의 덩어리고 라시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들을 떨어뜨려다 보니 솔라에서 시도가 될 수도 있고 솔라에서 레미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인터벌이 생기겠지만 그거는 결국에는 2도의 패턴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패턴을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은 솔라를 하고 그 다음에 덩어리인 패턴을 시도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패턴을 지레 3도의 패턴이죠. 일단은 이런 사용들은 자제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이디어는 이거는 악기를 불지 않을 때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패턴은 악기를 연습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을 거는 거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이것만 가지고도 10분 이상, 1시간 이상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음의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리듬의 한계점이 없다기보다는 조금 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음의 제약이 한계성이 느껴진다면 조금 더 리듬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리듬을 써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패턴 강의는 오늘 패턴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3도 패턴을 통해서 연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